Noon. We present to you live in the studio. This is Chun Dan Bi and Hwang In Woo!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K-Ride's Thursday Afternoon Live. Chun Dan Bi 씨, Hwang In Woo 씨, 환영합니다. Welcome back, actually. 처음 아니시니까.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누님부터 해야죠. 안녕하세요. 누님 천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술이 생각나는 남자 가수 황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말하는 목소리부터 와. 되게 술 땡겨요. 그러니까요. 지금 12시인데. 그쵸? 그러니까요. 어, 네. Not sure. Yeah. 아니,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은 이전에도 이곳에 방문해 주셨잖아요. 제 네. 이전에도 그 맞아요.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선배로서. 네. 그렇죠. 여기 네. 이 스튜디오 선배로서 네. 굉장히 분위기가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왔었어요. 불도 생기고.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뭔가 라이브 할 때도 더 네. 라이브 할 맛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행이다. 약간 라이브 카페 같은 맞아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So they're like seeing the environment here is so different from the past. 다행이다. 왜냐면 원래 가수들 여기 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요? 원래, 싫어하지 않았어요. 원래 라디오 가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오디션 느낌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약간 불 다 끄고 이렇게 분위기 있으면 그냥 맞아요. 네, 편하게 맞아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Actually, 단위 누나 was here for many times. Mm-hmm. So she saw Kevin O, Kilogram, and even me, and now you. So, 진짜 오래 here numerous times. 맞아요. 많은 DJ를 네. 제가 또 여기서 맞아요. 만났네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럼 제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네. 지금 세 명이 바뀐 걸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세 분을 다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오. 다 모으셨어요, 지금. 아.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게 누가 좋다, 나쁘다 말고 각각 분위기가 어땠는지. 근데 알렉산더와 있을 때. 제가 네. 오늘 바깥에서 아까 미리 좀 듣다가 들어왔잖아요. 네. 네. 제일 한국말을. 당연하죠. 아, 저는 네. 다른 아~ 약간 성우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와.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설렌다. 아. 얼굴 빨개졌어. 빨개졌어. 오케이, Sammy 네. is getting compliments from 단비누나 네. saying that Sammy has the best Korean here. Yeah. yeah. And also, actually, And you missed the part where she said my voice was amazing. 아, 알았어. Yeah. 알았어. He sounds like a, how do you say, a voice actor. Voice actor, yeah. Right. And 황인웅님도 그때는 1층에서 오픈 스튜디오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완전 좋아서 he actually sang the song 보자마자. 아, 맞아요. 보자마자 그 I'm like, yeah, give me my soul. 근데 안 되니까. 네. 아. We already have a message from Sunset today. 유후! 전 담비 and 황인욱 하트 하트. 예. 와, 벌써 너무 신났어요. I'm like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Yeah. Right. So should we ask them how they have been first? 그럴게요. Officially we have 네. to ask them. 그럼 이번에 먼저 인욱 형부터 해 주실까요? 어떤 네. 걸? 두 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죄송해요. 우리 통역해야 네. 된대. 요즘에 이제 곡 작업 계속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제 녹음실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번 신곡도 거기서 녹음하고 거기서 작업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Yeah, so he actually released an album. We received his album. Yeah. Yeah. 감사합니다. Look at this. This is his latest album here. Of course, That's later we're right. going to talk more about it. 강변북로. Oh my goodness. And he recently opened up his own studio, so which is really good news too. Congrats. This is so good. 맞아요. I like this message here from 2580님 say, a thousand sweet rain. Oh yeah. 전 단비. Welcome to K-Ride. Thank you. 근데 진짜 그런 뜻이에요? 네. 오. 아, 그 일천천자예요, 심지어. 아, 진짜요? 다들 하늘천인 줄 아는데. 그쵸. 일천천. 오. 에다가. Sweet rain이지요. Sweet rain. Oh my goodness. Oh, 오늘 뭔가 아 어떻게 we have this 술이 땡기는 목소리 네? and also 단비 목소리. 와 술이 달게 생겼네 오늘. 아, 그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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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8093님도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황인웅님은 술 많이 드시네요. Do you drink a lot?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활동할 때는 제가 술을 먹으면 네. 목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저는 사케를 즐겨서 마시고 있습니다. 네. 네. 맛있더라고요. 일본 술 드실 때는 네. 따뜻하게 아니면 차갑게? 아, 전 무조건 차갑게. 오, 진짜요? 아, 따뜻하게는 안 맞더라고요. 누나는? 나는 일본 술은 따뜻하게. 저도요. 하이파이. 따뜻하게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아, By the way, guys, we're not promoting drinking. Drink responsibly here. So you guys all prefer Japanese sake over Korean traditional drinks? Right? It really depends okay. on the food pairing, I think. 그렇죠. 분위기마다 좀 다르게 맞아요. 하고 가끔 와인도 하고. But then what's interesting about Japanese sake is that I've seen some of the people put in like 지느러미 inside. Oh to? No. No? 지느러미? 지느러미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 먹던데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아, 진짜요? 아, 아니요. 처음 들어요. 진짜요? 네. 그거 한번 해 보세요. 맛있어 보이는데. 지느러미? 네. 네. Oh man. 지느러미랑 같이 데펴서 먹는 거예요. Oh man, I don't know about that. Okay, whatever. 하지만 누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즘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그쵸. 공연을 해가지고 네, 어저께 밤에도 또 합주를 하고 왔어요. 와 공연 준비 때문에 제 인생에 지금 토요일만 바라보고 지금 달려오고 그쵸. 있습니다. Saturday 토요일 네. 마포구에서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맞죠, 네. 어떻게 알아? I know that I saw the poster on it. 요 쌤 뒷조사의 쌤 사전조사 사전조사 뒷조사라니 막말 Anyway 멋지게 나는 이제 단비님의 센스를 엄지 착착착 yeah. 맞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Alright, of course we're gonna ask them more details about their concert and album and all these things but of course we're gonna go to the general questions first here right? which should we ask? I can't believe we're already running out of time because good times fly by you know? 그러게요 그러면 두 분 다 발라드 이 발라디어시잖아요? 발라디어시니까 첫 질문은 발라디어로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겨울마다 사람들이 발라드를 찾는 결정적인 발라드의 매력은 무엇인지요? Right. A lot of 겨울... people think about ballad in the chilly winter months. So we're asking them a question. 네. 겨울 하면은 아무래도 좀 춥잖아요. 그리고 네. 춥다 보니까 좀 외롭고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슬픈 사랑 노래나 이별 노래 이런 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하면은 발라드를 더 많이 찾는 거지 않을까? Oh, right, because winter is very cold and lonely, so that's why a lot of people try to find more ballad and calm songs here.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 생각에 되게 동의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 가을 되면 좀 되게 추우니까 좀 몸이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뭔가를 필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계속 여기 파고드는 이 감성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더 그렇게 슬픈 노래들을 찾아주는 것 같기도 해요. Because you actually, how do you say, you kind of want to just stretch yourself instead of stretching yourself, you just want to listen to it. And 와, 근데 저 궁금해요. 두 분은 혹시 가을 타요, 봄 타요? 아, 그런 거 타요? 저는 계절을 안 타는데 네. 그냥 봄, 가을 이런 걸 딱히 정해놓고 타는 건 아니고 그냥 한 3, 4개월마다 한 번씩 뭔가 그냥 되게 솔직하시네요. 그 계절을 타는 것 같아요. 분기를 타시는구나. 아, 분기를 타는 근데? 약간 그런 게. 계절이 아니고. Quarter, by quarter, right? 누나는요? 저는 좀 네. 봄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우울해지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네. 봄에 봄이 이제 따뜻하게 다가오면 네. 좀... 데이트하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 좀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성수동 가지 마세요. 절대. 왜? 성수동 카페 이런 거 많아가지고. 맞아요. 커플 지옥이에요. 커플 너무 많고. So apparently for them, they actually, for Inuk, he doesn't actually have this thing called like spring or fall kind of thing where you actually crave for, how do you say, seasonal sickness. Instead, every 3 months, you actually have this thing. Right. So, and I guess it depends on what kind of like interest you are in with your life. Because 그쵸. when I think of Seongsu-dong, the only place I can think of right now is a motor cafe. 아, 진짜? There's a really famous motor cafe there. So if any of you are car enthusiasts, make sure to go visit that place. 진짜. 역시 차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자동차. 맞아요. Right? Of course, also one more thing is like, do you find like, you like winter more or especially in Japan? 그럼 항상 발라드 노래 같은 거 부르잖아요. 네. 네. 그럼 특별히 뭐 가을, 겨울 좋아하세요? 그럼. 약간, 아, 내... Like this time is my time. 제 때가 왔어요. 이제 발라드 불러야 돼요. 이런 거요. 아니면 그렇죠. 약간 가을 겨울 되면 아 나의 때가 왔다. 아 그런 거. 근데 사실상 저는 여름을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추운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추우면 막 아프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싫은데 약간 나의 때는 겨울이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아, 네. 또 좋아하는 거랑 맞는 거랑 또 다르니까. 하시니까. 그렇죠. 신기하다. For her, she actually prefers summer. She likes summer, right. but she does like fall and winter because that is the time where a lot of ballad songs she could shine, right? Mm-hmm. 황인웅님은 어떻게? 저는 가을 겨울 중에서도 네. 겨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 아무래도 스노보드도 타고 하니까. 아, 아 진짜요? 네, 저는 스노보드 선수를 했었거든요. 맞다, 옛날에도 얘기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영상 보고서 원해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쳐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스노보드 타시나봐요.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진짜 좋아했는데. 아, 이번 시즌에는 또 활동이랑 겹쳐가지고 스노보드를 거의 못 탔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네. 노래 부를 때도 조금 더. 제 노래는 아무래도 술도 들어갔었고 네. 이별 노래다 보니까 겨울이 엄청 생각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Why? So he loves winter because he actually 맞아요. does snowboarding. You guys should check out his SNS. You actually see him snowboarding there. Mm-hmm. Really, he used to be an athlete himself. Right. But because this time he's actually promoting his album, he can't really mm-hmm. snowboard this year. But mm-hmm. 재밌겠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스노우보딩 하면서 노래 부르기 하면 이번에 강변복농처럼 강변복농 네. 타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There's actually a video of him on his YouTube channel. He recently uploaded it. It's a really short one, but the video was all about like him doing some tricks with his snowboard. But what if you really sing cool. and slide? You know? Oh, 재밌겠다. Impossible. I guess it's about time we play a song from her. Yeah. So of course, first of all, we're gonna come back for the quiz. Yeah. But this song is Fly Away. 어떤 노래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Fly Away는 네. 약간 제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 고민 같은 것들이 많을 때 했던 네. 생각들을 풀어냈던 곡이고 작사는 린 선배님께서 해주셨어요. 제 이런 네. 이야기들을 듣고 내가 나의 어릴 때로 돌아가서 내가 네.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너는 되게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네. 내가 꼭 행복하게 만들게. 내가 그렇게 만들게 이러는 노래예요. 되게 딥하다. So actually, Lin actually wrote this song together with her, and it's talking about telling herself as she looked back at herself, oh, you're gonna face a lot of hardship. We're gonna play this song right away and be right back in part three for more questions. This is 천담비 with Fly Away. You're listening to K-Ride on TBS EFM, 101.3 i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I am the driver, Alexander. And I'm your driver, Samuel. You can listen live with the TBS EFM application or catch our visual radio over on YouTube under the same name. Right. By the way, we're in the studio together with 천담비 and 황인웅님. Yay! But we just want to remind everybody about your question, the question of the day, which is write out a dream you'd like to have tonight. 오늘 밤 꾸고 싶은 꿈이 있다면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 right. 부탁드리겠습니다. We have a few answers here. 단민아, 첫 번째 문자 읽어주시겠어요? 8764님. 네. 18년 동안 함께했던 고양이가 재작년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가끔 제가 보고 싶은지 꿈에 다녀갑니다. 이번에 또 와줘라 보고 싶어. So the cat passed away after 18 years. Right. So wishing to dream of this cat. 좋습니다. 5955님의 메시지는 형이 읽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5955님. 22살의 나를 만나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배낭여행 많이 가고 꼭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영어 씹어먹기 너무 어려워요. Yeah. 어려워. 방법이 있어요. Listen to K-Ride. Yeah. Listen and repeat. Anyway, last one from 9333님 says, Hi, K-Riders. I would like to have a dream of 조인성. He's so attractive. Wow. 조인성 꿈은 oh my goodness. 약간 높고 조금만 스탠다드를 낮추셔서 알렉산더는 어떠신지요? 어, 아니요. 아니, 에이. 어, 그런 건 악몽이에요, 그런 건. 아, 왜 악몽이야? Keep letting us know at shop 101.351 charge 101 for longer messages with pictures or leave your comment on our live stream for free.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연과 신청곡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는 샵 1013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입니다. TBS EFM 앱 또는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무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Right. Oh my god. Lila is in there. Lila는 우리 전에 게스트거든요. Yeah. Oh. So she's like saying that, why is 황인욱 voice so my style? 황인욱님 목소리 되게 my style이래요. 저는요? 리나님 저는요? 리나님 둘이 같이 나왔는데 지금. 근데 진짜 황인욱님 목소리 네. 때문에 진짜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나 팟캐스트 막 이런 거. 되게 목소리 매력 있지 않나요? 네, 너무 좋아요. 허스키한데 되게 딱 꽂히는 목소리. 그렇죠. 네. 허스키한 보이스들이 네.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독특하지 않나. 맞아요. 스키 시장, 빈 시장 노린다. 아, 그렇죠. 빈 시장. 네. 아, 네. 무서운데요? 그 목소리로 욕해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욕 듣고 싶어요?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방송이야, 방송이다. 이따가 마이 끄면 그게 그때 하겠습니다. Alright, we're back with Thursday afternoon live here with our two guests. And of course, before we move into the live segment, we have to ask them about their recent thing, which is 단비 누나는 콘서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Right. So 혹시 이번에 몇 명은 이번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영향 되지 않아요? 네, 영향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70석이었는데 그래도 100석을 오픈해서 네. 이렇게 다행히 100석. 또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네. 요즘에 그 맥스 캐파시티에서 50%까지 허용이 되죠? 제가 알기로. 원래 50%였다가 조금 네. 더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50%로 70석이었다가. 다행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혹시 그냥 오프라인이에요? 아니면 온라인도 동시에? 오프라인이에요. 아, 그래도 오프라인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근데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이런 네. 시기에 이렇게. 근데 솔직히 그냥 개인 생각인데요. 네, I mean, 네. I'm sorry if anybody don't agree with me. 근데 그냥 마스크 끼고 뭐 발라드 듣고 하는 게 사실 식당보다 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치. Right? 그게 더 그렇죠. 마스크 벗을 이유 없고 그냥 잘 쓰고 잘 손 잘 닦으면 네, 방역수칙 맞아요. 진짜 꼭꼭 잘 네. 지켜가지고 그러니까요. 안전하게 또 공연해보도록 right. 하겠습니다. Exactly. Wish you all the best. 부럽다. 와하. 구경 오세요. Right. 놀러 오세요. 토요일이요? 네. 오케이. 네. 아, 전 진짜 가고 싶네요. 진짜 아니, 아까 잠깐 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리허설 할 때 황인우 님이 진짜 계속 칭찬했어요. 누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지 하고 이어폰을 끼고 들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연히 우리 단비 누나는 짬이 얼마나 긴데요. She's been in the industry as a chorus for a long time. 맞아요. 나 다시 한번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저기 코러스부터 네. 어렸을 때 음악을 시작해가지고 그쵸. 거의 지금 벌써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거의 한 18년, 19년 되어가네요. 음악 시작한지는. 오 마이 굿네. 대선배님이네요. 아닙니다. And on top of that, it feels kind of weird to be sitting with her in the same studio for me personally is because she's a really good friend with one of my piano teacher from way back. 홍또치. 아, 진짜요? 그래서 또치쌤이 저를 피아노를 입시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small world. There's a keyboardist called 홍또치. She's a female keyboardist and she's very well known in the Korean music industry. For doing all the backup session for the Crush and others, huge names. Interesting. Yeah. Okay, 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단비 쌤. 단비 쌤. 단비 쌤. 진짜. Yeah. All right. Of course, we have to ask her about the song she's going to perform for us. 어떤 노래 부를 건지. 제가 작년 연말에 네. 되게 그 겨울에 알맞는 Dreamy Romance라는 곡을. 네. 발매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밤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그런 로맨틱한 감성을 담은 노래예요. 좋습니다. So last year she actually wrote a song about dreamy romance, like walking in the street at night and having this romance. 혹시 dreamy romance 그 하면서는 어떤 생각해요? 옆에 누구 있을까? 설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상형 좀 알려주세요. What's 이상형? your ideal type? Yeah. 저는 딱히 이상형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같이 떡볶이 먹을 때 재밌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키는? 키는 나보다 네. 좀 컸으면 좋겠어요. 농구 선수 만나야 돼. 배구 선수 만나야 돼. 찾기 힘들죠. 찾기 힘들고 그래서 저보다 크지 않아도 돼요. 키 공개해도 돼요? 키 178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네. 아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 뵀는데 여기 앞에서 뵀는데 키가 너무 크시네요. 아니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셨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She's 178. 네. So when she stands up, all the guys are like 기죽어. 그러니까 네. 한 30여 년간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서 너무 익숙하고. Right. Oh my god. 근데 요즘에 또 거죠? 제가 네. 또 저 어렸을 때는 저만큼 키 크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커져가지고 평균 키 진짜 커요. 점점 요즘. 네. 점점 높아져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자신감을 더 되찾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 그럼 연하 남자 만나야 돼. 어린 친구 만나야 되나? 진짜. 기다리고 있을게요. Right, alright. So of course, 누나 준비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설레게 웃었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She's 그러니까. so tall. So it's about time we listen to one of her live. It's called Dreamy Romance. As soon as she gets ready, 준비 되시면 말해주세요. 네. Right.
아, 참고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Because we are here, we are following all the corona things here. So if you want to take off your mask, it's safe and everything is followed. So 준비되시면 시작할까요? 네. All right, this is 전남이 live in the studio with Dreamy Romance. Yay! ¿Entendió? 다른 데는 네. 뭐 형식적으로 그렇죠. 아. 여기 이렇게 일단 빰빰빰빰 이게 있으니까 아, 멜로디에 그렇죠. 아니 그리고 100점 맞은 느낌. 아니 그리고 아까 제가 보는데 이눅 형의 표정이 볼만하더라고요. 아, 이런 맞아요. 눈에서 하트가 계속 나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Which one? I think I found one. 아 매번 네. 이제 제 작업실, 제 녹음실이 네. 생겼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남성분들 목소리만 계속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슬픈 노래 네. 이런 노래만 듣다가 정말 사랑 노래. 아. 정말 이런 저는 이어폰을 빼고 들었어요. 아이고. 생목으로 듣고 싶어서. 아이고.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So he's like singing now after the studio. He only hear only guys singing, but finally this voice from this lady here. It was so amazing. 진짜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누나 중간에 일부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AI 같아요. 아니에요. 아, 연습 때는 더 잘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 진짜 기대가 후회 안 하실 좋겠다. 겁니다. We have a lot of reactions on our message board too. Like first one from 모치 아나나나 판단의 메시지. 누나 읽어주세요. 네. 여기는 비가 와요. 담비님 목소리가 완전 드림이요. 드림이. 산대톰이었어요. 크으, 미쳤다. 그러게요. 클라우드K님의 메시지는 이누기 형이 읽어주세요. 뭔가 재즈한 것 같으면서도 속이 뻥 뚫리네요. 노래 정말 좋아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이건 저게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Even though it's like very jazzy, it's like your heart just get really, how do you say, unclothed. Very good. 미랄의 솔심이. 아, 미랄의 솔심이. 너무 좋다. 목소리 고급져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 근데 아까 진짜 황인웅님 말하는 것처럼 I should just take out my headphone and listen. 그렇죠. 그런 것도 좋죠. 솔직히 진짜 아이돌이랑 비교 안 되죠. 아이돌들은 가끔씩은 목소리가 생 목소리가 되게 달랐거든요. I mean, some are bad, but some are really good, even with the idol group. So, and I guess it depends. 맞아요. 근데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KF94 마스크 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 그건 그래 답답하셨을 텐데. 숨도 안 차고. 아, 요즘에 근데 막 연습도 다 이거 끼고 하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적응이 되죠. 폐가 진화됐네요. 아, 그 여기에 좀 이제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Right, her lung is getting strong. 그러면 마스크 얘기가 나온 김에 요즘은 그 턱 쪽에 트러블은 없으신지요? 아, 제가 턱 쪽에 트러블이 갑자기 마스크 하면서 많았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요새 턱 트러블이 진짜 많아. 우리 이것 때문에 공연할 때도 그렇고. 맞아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또 뭐가 하나 났어요. 아, 공연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좀 걱정이에요. 메이크업으로 잘 그래야죠. 네. 좋다, 좋다. So time to talk about 황인욱 형. 네. Right, now it's time for 황인욱님.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강변불러. This is in my head right now. 첫 번째 궁금한 게 네. 이분 누구예요? 아, 그분 이제 모델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되게 오해 받지 않아요? 약간 혹시 여자친구예요? 뭐 이런 거. 그런 그게 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네. 앨범 그 표지를 못 봤었어요. 근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제 네. 전에 만났던 분이랑 너무 어머, 비슷하게 어머. 생기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진짜. So this album, 그럼 전 여친 되게 예쁘시네요. 그래서 so he's like saying he was shocked because he never saw this album cover. This is just a model here, but turns out she looks like his ex. 네, 이번에 강변복노은 들었어요, 사실. 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공식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까 담비 누나가 네. 길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걸었다면 네. 저는 이제 강변복노라는 길에서 네. 헤어진 연인을 슬퍼하고 네. 그 기억하고 추억하는 아, 네. 혼자서 네. 그런 이별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강변북로에서 이별하셨나요? 강변북로로 항상 네. 바래다주고 돌아오던 길을 그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직접적인 지명이 나오면은 네. 찐 그러니까요. 경험이거든요. 맞아, 이건 진짜 찐이에요. 저희 집에서 가깝긴 한데 제 실화는 네.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긴 한데 강조하고 믿어 주시질 않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근데 해명을 하셔야 될 게 가사를 본인이 쓰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본인 얘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다 상상이라고 네. 얘기하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Okay, so translation, we're saying that he's saying that emphasizing that it's not his own story, but then if you look at the credits here, like both 단비 누나 and Sam say, it's all written by him. Right. But he's saying that no, it's not his story. It's just an imagination okay. here. And by the way, 강변북로 is actually a highway here in Korea, one of the main one. Right. So that is really well known for couples to be fighting inside their car. 저도 오늘 그거 타고 왔거든요. 그렇죠. 퇴근 시간 제일 막히죠. And what's even more interesting about the credit is that Soulman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chorus line for the song, right? Soulman 씨가 참여하신 것 같아요, wow. 코러스로. 예, 거의 몇 번, 네. 한 네. 두세 번 정도. Soulman 씨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첫 경험이 되게 궁금해요. 이제 다른 작곡가 형님의 네. 소개로 네. 받아서 와, 그 코러스 현장에 제가 갔었는데요.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정말.
그렇죠. 잠깐만요 하고 맞아요. 그냥 맷중주를 혼자서 맞아요, 야, 맞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맞아요. 야, 대단하다. 코러스의 그냥 황제이시죠. 아, 역시 음악인끼리는 와 이런 거 다 알구나. If Scott Solomon, he's the one that participated in the chorus line of Detour's latest song. He talked 아, about it once. Like, I talked. I explained 저 영자에 있으니까 기억 안 나요. Yeah. 진짜. Anyway, anytime you're ready, 황인우님 준비 부탁드릴게요. 아, Today I'm really excited because last time we were so impressed by his singing, and this time, of course, he has a new song here. 맞아요. 되게 그냥 앨범 커버 이런 것만 봐도 되게 어 진짜 좋습니다. 데이트 하고 싶다. 떠나간 그녀를 생각하며 쓴 노래 황인욱의 강변북로 라이브 준비되는 대로 라이브를 들어보겠습니다. Right, as long as he's ready, we're gonna listen to him live in the studio. And I just noticed he took his mask off. Yo, everybody, tune into YouTube 라방 보시면 you could see his beautiful, handsome face here. All right, anytime you're ready, this is Hwang In-woo live in the studio with 강변북로. 강변북로 괜히 생각나는 밤 뭐해 헤어지던 그 순간에도 널 바래다 주던 강변북로 네가 좋아했던 노래 처음 잡은 두 손 마지막 흘렸던 눈물까지 왜 다 생각나는지 강변북로를 지나서 네가 있던 그곳에 왜 네가 없어 난 왜 내 곁에 없는 네가 또 생각나는지 강변북로를 지나서 아무리 달려봐도 네가 없는 곳에 지금 너에게 가고 싶다 나 혼자 남은 강변북로 우리 좋아했던 신촌 역을 지나치다 너의 집 골목길이 맞추던 그때 생각나는지 강변북로를 지나서 네가 있던 그곳에 네가 없어 난 왜 내 곁에 없는 네가 또 생각나는지 강변북로를 지나서 아무리 달려봐도 네가 없는 곳에 지금 너에게 가고 싶다 혼자 남은 강변북로 계속 달리면 네가 있을까 널 달리면 받아줄까 우마포대교를 지나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왜 네가 없어 날 떠나지 마 그대로 돌아간다면 강변북로 잘이지 널 몰랐다면 어땠을까 이젠 내 곁에 없는 너를 다 지워야겠지 강변북로를 지나서 아무리 불러봐도 소리쳐도 네가 없어 지금 너에게 가고 싶다 혼자 남은 강변북로 감사합니다. 진짜 미쳤다. 아, 진짜 와, 이 노래 진짜 솔직히 너무 위험해. 미쳤다, 진짜. 만약에 위험해? 헤어지면 강변북로에서 이 노래 틀면 중간에 차 멈추고 그냥 펑펑 울 것 같아. 울어가지고 막 위험한 줄 알 수도 있다고요. Right? If you play this somewhere while you're driving, 강변북로. 아, 근데 퇴근 시간 어차피 막히니까. 그쵸, 울어도 돼요. 운전하면서 이제 가면 맞아요. 되겠다. 와, 진짜. We have a lot of messages here. 2708님께서 와, 이건 정말 너무 감성을 파고드네요. Exactly, so emotional. Yeah. Miles Ivan Grace said, Even I can't understand the lyrics, but the melody gives me a lovely vibe.
가사 이해 못했지만 그냥 멜로디만 들어도 되게 그 바이브 알 것 같아요. 나윤호님의 메시지는 누나가 읽어주세요. 네. 오후 1시 20분의 감성이 아니네요. 술 취한 밤이 생각나는 감성 젖어듭니다. 마지막 메시지 클라우드케이님의 메시지는 형이 장식해주십시오. 노래에 감정이 입돼서 이별한 적도 없는데 이별은 한 10번 한 느낌이라고. 황인웅님 어쩔 거예요. 너무 슬퍼요. 저 지금 혼자 강변북로에 있는 것 같아요. 애인 없는데 이별한 느낌. 맞아요. It seems like this listener said that it seems like I experienced 10 breakups already while just listening to this song here. 맞아요. It's really a sad song here. But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Right. It's really really good song here. Of course, guys, we have a lot of questions. If anything you want to ask us, you could send it to shot1351. On Church 101 for longer messages. And we are also going to get to more of the quiz here with our guest. Today, our Thursday Afternoon Life is very special because we are also going to move on to part 4. It's not the end, by the way. 우리는 오늘은 진짜 part 4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Just a reminder for everybody about the question of the day. Write out a dream you'd like to have tonight. Mm-hmm. 오늘 밤 꾸고 싶은 꿈이 있다면 혹시 두 분은 어떤 꿈 꾸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이요? 네. 전 꿈 안 꾸고 싶어요. 꿈 안 꾸고 꿀잠 자고 싶어요. 꿈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꿔요. 콘서트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꿈 많겠다.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꿈을 또 되게 많이 꾸는 편이어서. 근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정말요? 왜냐면 저는 형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아니 요즘에 너무 네. 너무 달렸어요 네. 스케줄을. 그래서 잠을 계속 설쳤어요. 하루에 막 2시간씩 자고 깨고. 깨면 또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라디오 하면 웬만큼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진짜 꿀잠 자고 싶다 이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와, 진짜 same thoughts about it. 그래서 오늘도 꿀잠 자고 싶죠, 그냥. 너무 너무 꿀보다 꿀잠. Alright, guys, we're gonna be right back after a song, and of course, we're not gonna go to a song actually. I think we are. Yeah. No, I don't think so. Cue break at. Yeah. Anything? Should we play your song or should we go out on the? Yeah, let's play one of his songs. Okay, we're gonna be back, guys, after a word. We're back and we have prepared a little activity to get to know more about our guest today. Exactly. Today here we're in the studio with Chun Dan-bi and Hwang In-woo. Yeah. So before the show, they filled out a quiz earlier before coming into the studio, right? 맞아요. So here, after we give them all these questions, they answer it. So we're going to read each question with the answers. But the turning point is, we don't know 답이 누구인지 맞아요. We don't know whose answer it is, and we're gonna go through it one by one. 첫 번째 거 갈까요, 우리? 마음이 울적한 날,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서 나는. So after a very, how to say, 울적한 day. 날, gloomy day, and you go home at night, you will. 1번, 유튜브에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며 잠에 스르륵 든다. Number one, look at YouTube and just fall asleep. Yeah, watch it and sleep. Or number two, 맥주 한 캔과 영화를 감상한다. A beer and watch movie and just relaxing. Okay, let's guess who wrote it. 여러분들 같이 맞춰보세요. 1번, 2번, A and B, okay? The first one, I think it's from our 천단비 누나. 나는 B는 단비 누나 같아. 아 그래? 아니야. 첫 번째가 단비 누나고 두 번째가 인욱이 형이야. 이거 확실합니다. 아 왜냐면 네. like 인욱님은 술 잔 마신다고 하고. 근데 뭔가 단비 누나는 뭔가 쿨하게 아 맥주 한 캔. 포인트가 있어요. 술을 잘 안 마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집에서 자기만의 시간일 때 술을 한 캔씩 마신다. 예리한데요? 왜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맥주 한 캔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저입니다. So it's 황인우. Inu is one. Oh my goodness, really. Okay, this is fun. Let's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which is 친구들은 나를 땡땡땡이라고 부른다. My friends call me blank. A. 요즘 예민이라고 부른다. 예민이. Sensitive person. Number two, IU. 스노우보드 탈 때 닉네임이 IU입니다. I think we know, I think we know this one. 쉽죠, 쉬운 이거. 문제다. 스노우보드 좋아하시는 거 B죠, 황인이. 맞죠.
그리고 1번은 담배 누나였고요. 네, 왜 예민? 왜 예민이에요? 근데. 엄마가 친구들보다는 요즘에 엄마가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너 예민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예민이세요? 뭐 이렇게. 아, 세시 송산. 아. 예민 공연 준비하면서 그쵸. 예민해가지고. 아무래도 그쵸. 그 무대를 계속 준비하다 보면. 그렇죠. 원래 예민해하죠.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고생했다. 부모님이 고생하시죠. 아니요. 예민할 때는 부모님이 가끔 진짜 그냥 they take care of you. 그렇죠. 조그만 소리 야, 너 괜찮아? 밥 먹으니? 이런 거 해도 거슬려. 맞아, 맞아요. Like, even just asking, 뭐... did you eat? And like, 아, 왜? 너 먹었잖아! 이렇게. 아,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아, 거기까지 안 터졌는데, 가끔 네. 우리 친누나도 있거든요. 아, 그런 거 예민한 날도 있어요. 맞아. 괜히 막, 근데 왜 부모님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왜 그렇게 화가 나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공연은 몇 곡 불러? 왜? 그렇죠. 왜? 와이 와리네.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 어디서 제가 봤는데 책에서 네.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게 네. 나중에 네 배우자한테 하는 거랑 똑같을 거다. 그래서 저도 그 감정이 드는데 네. 엄청 억제하고 어머. 더 잘하려고 와 갑자기 노력하고 있어. 팩폭 싸대기 같은 느낌이다. 아, 갑자기 제가 너무 쓰레기 같지 않았나요? 우리 쓰레기 두 명 있다. So 이능님이 sexy인데 he actually read somewhere that the way you treat your mom it's gonna be how you treat your wife in future. Yeah. So that's why for him he tried to suppress himself and be nice. 아, I guess it depends on how supportive they are to each other. You know, like if you're not supportive to your partner, then they will treat you bad. And 근데 완벽한 파트는 진짜 예민한 나를 그냥 그래 안 물어볼게 그러니까, 그냥 먹어 그냥 맞아, 맞아. 이렇게. 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걸 물어보면 그냥 걱정하실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더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 괜히 뭔가를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저 부모님은 심지어 지금 듣고 있어요. 배우자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걸로. Yeah. We're not gonna go through all the questions, so we're gonna choose some of the fun ones here. Okay. 나에게 완벽한 저녁 식사란? What's a perfect dinner for me? 1번 좋아하는 사람들과 예약해둔 곳에서 먹는 거. Wow, book at a place and go to that place. 2번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작업 혹은 운동 후에 소주 한 잔과 삼겹살이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다. I think I know. 이게 남자 같다. Samgyeopsal after exercise and just meet with friends and 작업. The second answer is from Hwang In-wook, of course, right? 그쵸, B는 Hwang In-wook이 맞죠? 너무 힌트를 곳곳에 계속 숨겨놓으셔가지고. 저는요, 뭔가 기분 좋거나 할 때 항상 그때는 술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까 울적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맥주를 마신다면 기분 좋을 때 오히려 도수가 더 높은 걸.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쁠 때는 왠지 취하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요. 더 기분 맞아요. 나빠. 그게 되게 건강한 거예요. 술은 진짜 기분 좋을 때 마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왜요? 기분 나쁠 때 술을 막 마시는 게. 그죠 그죠. 기분 나쁠 때 술 먹으면 더 우울하고 더 안 좋고 더 난리 나죠.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몸도 안 좋은 것만 흡수된대요. You're supposed to drink only when you're in a good mood. 그러게요. Which one should we ask them? 30초 동안 온 세상에 주목받는다면 나는 궁금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I'm gonna If I were to get attention for 30 seconds, then I would say this or do that. Right. First one, 이름 말하고 노래 부르고 땡스타그램 아이디를 외칠 것이다. Gonna say my name, sing a song, shout out my Instagram ID. That's so random. Okay, B. 2022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Come on, dude. 황인욱 신곡 강변북로 TBS 교통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참네. We already know the answer then. 아, 근데 맨. 이거 되게 귀엽다. 누나는 이름을 말하고 노래를 부르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외칠 거예요? 저를 알릴 거예요. 죽기 전에. 아, 네. 주먹 발로. 네. 네. 딱 30초만 기회가 있다면 그거 딱 알리고 이제 그 다음 행보는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좋네요, 너무 웃기다. Alright, if we have time, we're gonna go more to the questions later because we have to listen in live, actually. Right. Today we have one more live session going on! And she's gonna be singing the next live, 천담비님. Before we move on, just now early, we actually played a song, 포장마차, right? So, wow, ST79님 문자는 황인우님 부탁드릴게요. 아, 초등학생 5학년 울 아들이 그렇게 밤마다 포장마차를 부릅니다.
신곡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감동했어요. 어떻게 Elementary School Year 5 kid actually singing 보자마자 그 나이에 어떻게 보자마자 가봤을까요? 너무 귀엽다. 아니, 초등학생분들이 제 노래가 다 술 노래라서 술라드라고 이제 별명이 붙여졌거든요. 술 플러스 발라드에서. Right. 근데 초등학생분들이 그렇게 부른대요. 복도에서 술 너무 좋네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너 그거 부르지 말라고 금지곡 되는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겨요. 아, 너무 웃기다. 클라우키에서 단비 누나 부탁드릴게요. 네, 단비님은 낮밤에 중요하지 않네요. 야, 이게 진정 진짜. 라이브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Professional, right? Alright, so of course the song that you're gonna sing live today, which song? 어떤 노래 기억만이라도 예. 어떤 노래 제가 재작년이네요 벌써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불렀던 네. 곡인데 N 네. 선배님의 곡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곡인데 부를 수 있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도 자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네. 좋네요. Then without further ado, let's yeah, 준비 right 부탁드릴게요. Yeah. So she actually sang this song last year when she was in this TV program, and it's one of the songs that she really likes it. That's why she sang it. Anytime you're ready, 준비 되시나요? 네. Okay, this is 전담비 Life in Studio with 기억만이라도! 클라우키씨 와 대박 오늘 못쓴 일이고 티켓팅해서 봐야 할 공연을 무료로 보는 게 미안할 정도로 대박입니다 유유 근데 아시잖아요 공연은 직접 보는 게 더 감동이 5배 10배 50배는 와, 더 올라오는 거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이 있습니다 티켓 남은 거 있는지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Alright moving on to the next person I'm so excited because 저 사실 그 매땡 그 음악 그 어플에서 봤거든요 황희동님 응급실이라는 노래 리메이크 한다고 예. 아, 리메이크를 했었어요. 네. 아, 했었어요. 맞아요. 작년에 하셨죠. 그쵸? 네 맞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린다. 어땠어요 그 노래?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기도 어렵지만 네.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원곡자 선배님이랑 또 듀엣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버스킹 많이 했었는데 네. 버스킹 할 때 자주 불렀던 곡이라 더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Okay, 그럼 준비 부탁드릴게요. So what happens is he actually remade this song. This is a very famous old song here, classic song called 응급실. And I really like his version. 원래는 이런 노래는 잘못 부르면 좀 아 뭐야 별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곡이랑 비교가 되고.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리믹 잘하셨어요. 그러면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혁 live in the studio. This is 응급실. 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괴로운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찾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 봐. 이제 알아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언제라도 내 편이 돼준다 고마운 멋대로 한 거 용서할 수 없니.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맛있겠어. 응급실 완전 최고 유유. 응급실 근무해서 이누 오빠 초대해서 응급실 좀 불러달라고 해도 되나요? So she works in an emergency room in a hospital and she would love to invite him over to sing this song in her workplace. Really good. Kirigo 140 said I'm singing along. Yeah. Right. Now you know his 마지막 문자는 담비도 부탁드릴게요. 네. 기억만이라도 응급실 옛날 추억 소환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라이브 완전 대박 최고입니다. Yeah. We're so blessed about it. I can't believe the time is flying already. 진짜 두 분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진짜요?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누님부터 할게요. 네. 아까 저기 문자 왔던 다혜님은 네. 저 엄청 팬분이세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해주시고 네. DM 해주시고 하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nice.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통 방송이다 보니까 네. 강변북로 타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강변북로 타시던 올림픽대로 네. 타시던 강변북로 한 번씩만 네. 들어봐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고. 와, wow. wow. 감사합니다. Very sense 있게. So everybody listen to his new song, 강변북로 어서 누나 두 분. 웃지 마. 발음이 어려워요. 강변북로. 야. 누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멋진 세 분이랑 또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진짜 시간 순삭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공연 전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아니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아까 여기 미라리 솔시미님께서 네. 이번에 독일에서 공연을 와. 보러 한국에 와주셨어요. All the way from Germany. 독일에서. 네, 정말 감사하다고 저도 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역시 너무 좋다. 네. 이번 콘서트는 파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힘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힘 얻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덕분에 진짜.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And hopefully we can see you next time. We're gonna be right back afterwards. Be right back.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